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방부방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이 이제 또 다음 학기 되면 엄청난 옥스윙4가 또 공개가 되니까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의 골프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멋쟁이들만 입는다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데님, 비스포크 데님이 옥선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최고 좋죠? 좋아요. 오래 쓸 수 있어요. 디자인 너무 예뻐요. 손에 쫙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클럽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빅토리지 장갑도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공을 몰고 다니는 방법 써 있습니다. 아, 오늘 드리는 레슨은 사실은 이제 옥스윙4의 예고편일 수도 있는데 이 골프가 뭔지를 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한번 몰고 다녀보자. 그러면 공을 몰고 다니는 건 우리가 공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공을 모는 느낌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치는 게 더 모는 느낌이 강한가요? 또 바닥에다 놓고 친다면 이렇게 해서 치는 게 공을 몰고 다니는 느낌이 강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치는 게 공을 몰고 다니는 느낌이 강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을 던져 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던져 드리는 게 몰고 다니는 느낌이 강한가요? 이렇게 해서 던져보는 이렇게 던지는 게 몰고 다니는 느낌이 강한가요? 그렇죠? 스윙을 할 줄 알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골프라는 건 작대기를 가지고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니에요. 야구도 공을 던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지만 타자는 그 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칠 수 없어요. 다치기도 하고 그냥 야구라는 운동은 야구 방망이 이용해야 돼요. 테니스도 손으로 칠 수 없어요. 라켓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을 몰고 다닌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막 세게 치려고 팍 하고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대. 여기까지 내려와서 소리내는 그런 장비들. 그게 왜 필요해? 여기에서 팍 치려고 하니까 공을 치려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뭐 일찍 뭐 얼리 캐스팅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내가 이 공을 갖다가 좀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몰아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 도구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끌고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힘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옥스윙4에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공을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옥선생님 뭐 스윙같이 해요? 지금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인데 그냥 스윙 모양 생각 안 하고 스윙 배운 적도 없는 사람처럼 서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앞으로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져요. 물론 이렇게 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스윙 뭐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해서 쭉 그쪽으로 몰아 때린다는 생각, 그냥 딱 때려가지고 튀어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을 붙여서 타겟 쪽으로 몬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공을 붙여서 이렇게 보내는 느낌적인 거예요. 그러면 공을 갖다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여기에서 붙여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도 저한테는 골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을 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쳐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고 다닌다고 마음을 먹어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몰고 다닌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늘 갖다 놓는 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옥스윙처럼 때려서 쭉 돌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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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탁 때려가지고 똑같이 옥스윙 원이어도 쭉 가지고 가서 행여 왼쪽으로 가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으로 보내려는 어떤 몸의 동작 아니면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공에 전달이 되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공을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프를 치는 거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공 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싫어한다기보다 뭐 제일 싫어하는 뭐 공 치러 가자. 볼 치러 가자. 뭔 볼을 쳐. 골프를 치러 가야지. 볼 치러 갈 거면 이것도 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영혼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스윙이 정말 이상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클럽에다가 공을 붙여서 붙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최대한 그쪽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방법방을 1000회를 보더라도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늘 공을 최대한 클럽에 오래 붙여서 그쪽으로 몰고 다녀야 되겠다. 몰고 다녀야 되겠다. 몰고 다녀야 되겠다. 어떻게든 머리가 나가도 좋아요. 나중엔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방부방 말씀 듣고, 이건 오늘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는 것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내용도 있어요. 그게 옥스윙 4로 다음 학기에 공개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반드시 공을 몰고 다닌다. 아니 지금 몰고 다닐 거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스윙을 해? 여기에 와서 스윙을 해야죠. 끌고 어떻게 안 내려와요? 끌고 내려와야 되죠. 몰고 가야 되는데. 아셨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아니었습니다.